7번째 에피소드 Solve by Factoring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이게 제로를 만족하는 것 어떻게 하면 되죠? X 이게 제로가 되거나 혹은 이게 제로가 되면은 이건 결과는 제로가 되죠. 이게 제로 프로덕트 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AB가 제로라고 하는 것은 A 혹은 B가 제로라는 말이죠. 이 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제로가 되는 것 혹은 이것이 제로가 되는 것이죠. 그 방식은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서 X는 2분의 3 혹은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면 이게 제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제로가 되는 이 문장이 참이 되도록 하려면 이 상태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팩터링을 합니다. 팩터링은 상항이 3개 있으니까 AC 룰, 그죠? AC 룰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졌죠. 그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로 나눠졌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이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번 했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항이 4개가 됐으니까 4개 됐으면 그 다음에 할 거는 뭐죠? 둘씩 짝을 지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둘로 짝하는 지어진 것이 이렇게 짝 지어서 그런 다음 이렇게 또 뽑아낸 거죠. 지시해볼 뽑아낸 겁니다. 그런 다음 재차 다시 뽑아내서 이와 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X가 제로가 되는 경우, 이게 제로가 되거나 이게 제로가 되는 경우를 찾아낼 수가 있죠. 그 결과가 이겁니다. 그죠? 다음에 예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항이 어느 한쪽에 있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로 몰아줘야 되겠죠. 몰아주는 방법은 부호가 반대인 것을 대주는 거죠. 양변에다 이렇게 대주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항이 3개니까 AC룰을 적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9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항을 제로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제로로 만들어주는 방법은 어떻게 되죠? 일단 먼저 풀어줬군요. 이렇게 이걸 디스트리뷰션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9를 없애줍니다. 제로로 만들어주고 그럼 사망식이 됐죠? AC 룰을 적용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흩어져 있는 경우도 하나로 일단 뭉쳐야겠죠. 뭉쳐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뭉쳐서 진행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으로 뭉쳐서 GCF를 해서 뽑아낸 다음에 X가 어떤 경우에 이 문장이 참이 되는지, 그죠? 이 문장이 참이 되는 X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GCF부터 먼저 해야겠죠? 하고 나면 이렇게 남았습니다. 항이 4개니까 AC룰 적용해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를 찾아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X는 이번에는 0이거나 혹은 3이거나 4일 경우에 이 문장은 참이 되죠. 이 경우에도 GCF를 먼저 뽑아내고 항이 3개니까 AC룰 적용을 해서 전개를 했습니다. 잘 보시면은 여기도 항이 3개인데 이 항일 때는 바로 전개가 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4항식 항이 4개인 거로 바꿔줬죠. 왜 그럴까요? 이건 우리가 이미 공식을 알고 있는 것들이죠. 바로 A가 1인 경우 그리고 X스퀘어 앞에 있는 코이피션트가 1인 경우에는 바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지만 X스퀘어 앞에 있는 코이피션트가 1이 아니잖아요. 1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4항식으로 정리를 해서 그런 다음에 둘씩 짝을 묶어내고 또 묶어내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프랙티스 시간입니다.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AI 프로그래밍, 인공지능으로 로봇을 만들고 할 때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